전염병의 유행은 수많은 의문을 만들어냅니다. 대유행은 언제 끝나는지, 전염병 확산 방지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코비드19의 재유행을 방지하려면 전체 인구의 70%가 감염되어야 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계산한 것일까요? 모든 질문들은 예측을 요구하고 예측에는 수학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염병 예측의 핵심인 R0에 관해 알아보고 이런 수학적 모델이 위 질문들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R0의 개념을 만든 인물은 조지 맥도날드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리랑카에서 모기가 인간에게 옮기는 질병인 말라리아를 연구했고 WHO와 함께 말라리아 박멸에 노력한 사람입니다. 맥도날드는 말라리아가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탐구하며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감염재생산수라 불리는 단 하나의 값인 R0를 정의합니다. R0란 어떤 집단에서 최초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해 생긴 2차 감염자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R0가 2라면 한 사람이 2명의 감염자를 만들어냅니다. 즉 R0가 1.0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다면 대유행이 발생합니다. R0가 1이라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만 질병을 전달함으로 풍토병이 발생합니다. R0가 1보다 작은 숫자라면 질병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맥도날드가 스리랑카에서 측정한 말라리아의 R0는 약 10이었습니다. 즉, 말라리아 환자 한 명을 방치한다면 여러 마리의 모기가 그를 물 것이고 그 모기들이 다시 약 10명의 사람에게 말라리아를 전파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말라리아의 박멸은 완벽한 백신이 없다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처럼 R0는 전염병의 확산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 독감이라 불렸던 1918년 인플루엔자의 R0는 1.8이었으며 사스의 R0는 3 정도였습니다. 7개 기관의 전문가들은 코비드19의 R0를 2.2에서 3.3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역대 전염병들의 R0에 비해 작지 않습니다. 또한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대유행을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완벽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면 첫 번째 환자로부터 직접 감염된 사람의 수를 세서 R0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병 초기에 이런 완벽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R0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R0는 감염병의 전파율, 접촉률, 감염의 지속기간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촉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R0는 전염병이 가진 고유한 수치가 아닙니다. 결국 똑같은 질병이 발생해도 집단의 인구 밀도, 감염자의 행동에 따라 R0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전염병에 매우 취약해진 이유 중 하나는 접촉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린 최초 감염자의 R0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R0에서 확장된 개념인 효과 감염 재생산수라는 새로운 값을 이용합니다. R2는 이미 전염병이 진행된 집단에서 한 감염자가 병을 전파한 새로운 감염자의 평균 수입니다. 즉, R2는 감염 확산 방지의 노력이나 백신의 개발 등으로 달라질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RT라 불리는 또 다른 문자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RT는 특정 기간 동안 감염된 사람이 다른 이들을 전염시키는 수의 평균입니다. R2와 RT를 통칭하여 감염 재생산수 R이라 부를 때도 있습니다. 즉, R0와 R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에선 R0와 R을 구분하지 않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는 이에게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R0와 R의 값이 전파율, 접촉률, 그리고 감염의 지속 시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역은 이 세 요소들에 개입하여 R의 값을 R0보다 작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1보다 작은 R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전파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접촉률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빠른 진단으로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행하는 것이 이 방법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감염의 지속 시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C라는 상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 값은 확산 방지 효과의 비율이 됩니다. 따라서 R은 R0의 값에 1-C를 곱하게 됩니다. 2020년 4월 중순에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코비드19의 R 값이 1 이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비드19의 R을 0.7이라고 하고 R0를 3이라 하면 현재의 확산 방지 효과는 77%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백신의 접종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면역을 획득한 인구 비율을 P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R은 R0의 값에 1-C와 1-P를 곱한 값입니다. 이 식은 논리적입니다. 확산 방지 활동이 성공적이라면 C가 커지므로 R은 작아질 것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 등을 통해 P의 값을 높이면 R은 매우 극적으로 작아질 것입니다. 뉴스에서 코비드19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의 70%가 전염되어야 한다는 것은 R을 구하는 수학적 계산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전염병에 감염된 후 나은 사람들은 면역을 획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어떠한 추가적인 방역도 하지 않는다면 C는 0이 됩니다. 그렇다면 R은 R0와 1-P를 곱한 값입니다. 우린 이 값이 1보다 작아지길 원합니다. 코비드19의 R0 값을 3이라 가정하면 P는 67%보다 커야 합니다. 즉, 67%를 초과하는 인구가 감염된 후 회복되어 면역을 획득하면 R은 1보다 작아지므로 이후에 전염병이 재유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치사율이 상당한 감염병의 경우 백신으로 면역을 획득하지 않고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하는 전략은 큰 부담이 따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가 P를 높이는 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확산 방지 활동의 비율인 C를 올리는 것입니다. R0와 R은 이처럼 확산 방지의 효과와 최소 백신 접종 인원 등을 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수학적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만듭니다. 바로 슈퍼 전파자입니다. 사스의 R0 값은 3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 질병에 감염된 한 사람은 90명의 2차 감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R0의 값을 훨씬 넘는 슈퍼 전파자였던 셈입니다. 의료인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포이즌 킹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슈퍼 전파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염성에 높은 병에 걸려도 현명한 판단으로 외출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분별력 있는 행동이 전염병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